관절염으로 8년째 고통받고 있는 49세 박혜란입니다. 네. 아니, 너무 8년 동안이나 관절염으로 고통받으시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일단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아프고 아침에 또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우는 날도 많았고 아이고. 정말 아프니까 이렇게 손이 불타는 고통 또 가스불에 이렇게 손을 넣었다가 빼는 그런 느낌이 계속 있다 보니까 너무 슬프고 또 애들도 제가 4명이다 보는데 애들을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도 못하니까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저 자신도 아프니까 많이 우울하고 그렇죠. 슬픈 날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괴로워요. 박혜란 씨의 일상은 어떨지 관찰해봤습니다. 가장 통증이 심할 때는 아침이라는데요. 그런데 식사 중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는 박혜란 씨.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심각한 통증. 한번 시작되면 1시간 이상 지속된다는데요. 이럴 땐 결국 약으로 가라앉힙니다. 겨우 안정을 찾고 집안일을 하는 박혜란 씨.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 고통이 심하겠어요. 손이 아프니까 숟가락 뜨는 것도 사실 문제 그러니까, 있겠어요. 예. 교수님께서 잘 진단을 해주실 겁니다. 교수님. 네. 그 손이 지금 뻣뻣하고 아프시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아프 계속 지속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시간은 좀 가죠. 좀 오래 가는 편 같아요. 한 시간 좀 지나는 것 같아요. 훨씬 한 시간은 지나게 아픈 것 같아요. 아픈 게 한 시간씩? 병원에 가셨을 때 거기 의사 선생님께서 병명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게 이제 관절염인가 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피 검사를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했거든요. 힘드셨을 그때 어떻게 치료하시고 어떻게 회복 극복하려고 노력하셨는지? 저는 일단은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약을 먹고 있고요. 약을 안 먹거나 그러면 한 3일 정도 이상은 좀 아픈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이제 약을 병원을 다녀서 약을 먹다 보니까 좀 약 먹고 나면 또 언제 갑자기 또 갑자기 나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현재 만성 염증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좀 해봤습니다.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CRP는 0.13이고요. ESR은 24. 근데 이게 CRP는 정상 수치고 ESR은 높네요. 저희가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수창 원장님, 박혜란 씨는 현재 어떤 상태인 거죠? 박혜란 씨는 계속 약을 드시고 관리를 어느 정도 잘 하셔서 지금 어느 정도 염증 수치가 조절은 되고 있습니다만 CRP는 정상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ESR은 정상보다 좀 높죠. 그 CRP 자체는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게 2, 3일 정도 내에 염증을 나타낸다고 하면 ESR은 대개 한 2주 정도까지 염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자가 면역 이상으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만성 염증이 더 심해지고 이렇게 더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약을 드시면서 만성 염증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제 진단이 늦었든지 만약에 진단이 된다 하더라도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렇게 관절 변형이 막 생깁니다. 염증을 낮추게 되면 이제 잘 지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시어머님께서 류마티즘 관절염 진단을 받아가지고 약을 지금 드시고 계시는데 좀 괜찮다 싶으면 또 안 드세요. 근데 안 아프면 안 드시고 아프면 드시고 이러는데 이거는 뭐 어떨지 괜찮은가요, 이재학 약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만성염증이라는 것은 만성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다. 이래서 꾸준하게 약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전신염증을 조절하는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많이 처방이 돼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어떤 약이냐면 우리 몸의 염증은 이제 전쟁 상태, 작은 전쟁이 지속적으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한 방에 멈춰요.
스테로이드를 딱 복용을 하면 염증이 쫙 멈춰요. 그래서 통증이나 이런 게 사라지는데 만약에 임으로 약을 끊어버리잖아요. 네. 숨어있던 염증들이 한 번에 올라오는 현상. 그거를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염증이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니까 염증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약을 평생 먹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이 사실은 네. 짝퉁이에요, 짝퉁.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에요. 이게 우리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몸이 좋아지잖아요. 굳이 약으로 공급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태가 좋아지면은요, 전문의하고 상의해서 약의 용량을 줄여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좋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으로 약을 끊어버리잖아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더 악화되는 거죠. 아.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초기 진압이 정말 중요해요. 아. 진단을 받으면 약물 치료하셔서 염증을 확실히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말이죠. 스테로이드 그걸 먹지 말고 염증 조절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소염제 같은 거 그런 약을 먹으면 안 되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약국에서 보면은요, 이 일반의 약품으로 소염 진통제가 팔잖아요. 네. 계속 통증을 소염 진통제만 복용하면서 견디시다가요, 아. 질병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점점 키우는구나. 아. 그렇죠. 키워서 네네. 류마티스에 노출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소염 진통제로는 이런 류마티스 같은 거대한 만성 염증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뭐 나타나는 뭐 편도선염이나 비염이나 뭐 여러 가지 염증 질환 있잖아요. 장염이나 네. 이런 거는 우리가 비스테로이드제, 소염 진통제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이 만성 염증은 이 비스테로이드제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안타깝게도. 만성 질환이 좀 이게 걱정되기도 하고 오늘 바로 또 이 주제가 이거다 보니까 이 관절 염증이 어느 상태인지 알아볼 방법이 좀 있을까요? 간단하게 본인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는지 안 그랬는지 알아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어요. 아, 그래요? 해볼래요? 와. 자, 류마티즘 관절염 자가진단법입니다.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된다. 3가지 이상 부위 관절이 부어있다. 손가락, 발가락 관절염이 있다. 좌우대칭적 관절염이 있다. 악수가 꺼려진다. 자, 이게 지금 자가진단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몇 개가 해당이 되면 류마티즘 관절염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까? 다섯 개 문항 중에 네 개 이상이면 류마티즘 관절염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다행입니다. 더불어 중요한 거는 이 통증이나 뻣뻣한 증상이 최소한 6주 이상 지속될 때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1번이 가장 중요한 거네요. 뻣뻣한 증상. 그리고 아픈 항목 중에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뻣뻣한 조조강직이라 그러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10명 중에 9사람이 이런 관절 강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절 강직을 경험하는 대부분이 일어나서 직후에 또는 오전에 뻣뻣한 증상을 나타내는데 이게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이 조조강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뭘 이렇게 주먹을 질러면 여기가 뻣뻣한 거예요. 그래요? 박혜란 씨 궁금한 점 없으세요? 손이 이렇게 뻣뻣하거나 이렇게 뭐 부을 때 이렇게 할 때 뭐 증상이 혹시 도움되는 거 혹시 없나요? 관절 손이 뻣뻣하고 이렇게 손가락이 굳어지는 거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시소시 하루 네. 단 5분만 류마티스 관절을 위해서 뻣뻣한 관절 증상을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한 된다 이거죠? 5분이요? 예.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수찬 정형외과 전문의가 소개하는 하루 5분 관절염증 줄이는 운동법. 재료도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호주머니에서 뭐 하나 꺼내겠습니다. 이 고무밴드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머, 운동할 건데요? 예. 이걸로요? 이걸로 어떻게 운동을 해요? 예. 이 고무밴드를 다섯 손가락 안에 끼우고 네. 폈다,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10번을 한 세트로 해서 3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가락에 고무밴드를 끼고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고무밴드만 폈다 오므렸다 이렇게만 해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관절염이라는 것은 관절 자체가 아프기 때문에 여기 자체를 자극하는 것보다 근육을 펴면서 수축하면서 근육이 좋아지면 관절 자체를 잡아주는 힘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관절 변형과 관절이 굳어지는 걸 예방하고 만성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이 고무밴드 없이 그냥 손만 이렇게 쫙쫙 이렇게 쫙쫙 이렇게 펴주면 안 돼요? 고무밴드 없이 손가락을 오므렸다가 폈다 하면 저항력이 없어서 근육의 힘이 안 좋아지니까 효과가 없는 겁니다. 선생님이 좋은 거 알려주면 따라하세요. 아니, 이렇게 해도 쫙쫙 펴면 야, 근데 팔에 알통까지 생기네요. 어, 이거 봐. 오, 진짜 힘드네요. 이거 봐. 진짜 들어. 오, 이거 봐. 이거 웬일이야. 네. 오, 대박이야. 이거 근육이 왜 이렇게 좋아? 갖고 다니면서 해야 되겠는데요? 딱 열 번만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근데 진짜 사리자님 되게 힘들어 보이시긴 하다. 손이 막 떨려요. 딱딱딱 떨리잖아. 우리 박혜라님 어때요? 지금 굉장히 손을 떨면서 지금 하시는데 어떠세요? 무척 시원하기도 합니다, 지금. 다행이네요. 좋네요. 예. 고무밴드 운동을 10번씩 3회 하고 난 다음에는 다음 운동은 손가락 자체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천천히 구부렸다가 펴는 건데 90도, 90도, 90도까지 구부린 상태에서 다시 90도, 90도, 90도 펴는 동작을 10번을 역시 또 3회 반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손가락 스트레칭 같은 거네요. 예. 힘을 딱 주면서 구부리고 구부리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정말 뭔가 손가락 운동이 되는 것 같이 관절 쪽이 약간 뻐근하면서 시원하네. 시원하네. 이 동작들도 관절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근육을 자극해서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운동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엄지 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 마디를 순서대로 천천히 구부렸다 펴주세요. 박혜란 씨는 현재 지금 그 류마티즘 관절염을 앓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좀 힘들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어떠셨어요? 원래는 아프면 관절을 눌렀는데 이 운동을 하니까 시원한 느낌? 간단하니까 이제 집에서 꾸준히 하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는 무조건 아프면 눌러보고 누르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지금 배운 운동법이 훨씬 효과적이다. 볼 수 있겠네요. 네. 하루 5분 간단한 손가락 운동으로 만성염증도 줄이고 관절염이 완화되시기를 바랍니다.